2021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.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? 놀면 뭐하니? 유재석 축하합니다. 유재석 씨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신선한 콜라보와 한계 없는 부캐 확장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지쳐있던 시청자들에게 매주 선물 같은 웃음을 전달했습니다. 유재석 씨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유야호! 네, 이상희 씨가 너무 좋아하네요. 예. 배가 다 기쁘네요, 정말로. 와. 뭐, 이론의 여지가 없죠. 예, 올해도 뭐, 최고의 컨텐츠를 또 만들어주신 탑백귀 유재석 제작자죠. 놀면 뭐하니의 수장 유재석 씨가 대상을 받으셨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아, 이게 참. 아,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게 큰 상을 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.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예, 일단 그 인사를 뭐 또 좀 드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늦은 시간까지 또 방송을 보고 계실 예,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, 예, 우리 가족들, 예, 그리고 광주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, 또 사랑하는 예, 아들 지호, 예, 그리고 사랑하는 나은이, 그리고 늘 예, 정말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나경은 씨에게 정말 이 영광을 좀 돌리고 싶고요.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을 함께 예, 만들고 있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, 예, 뭐 아까도 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그 김태호 PD가 이제 예, 아까 그 시상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와 무한도전 그리고 놀면 뭐하니까지 김태호 PD가 없는 또 예, 놀면 뭐하니가 어떨지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됨과 동시에 그렇지만 또 김태호 PD가 무한도전부터 지금까지 예, 예, 정말 호흡을 맞춰왔던 그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. 예, 그렇지만 김태호 PD가 또 새로운 이런 결정한 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예, 그리고 정말 늘 응원하고 예,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예, 진심으로 바랍니다. 김태호 PD 너무 고마웠어요. 고맙습니다. 예. 아까 우리 김태호 PD가 얘기한 대로 저희 그 놀면 뭐하니를 함께 해주시는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예, 우리 그 일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MSG 워너비 멤버들 그리고 함께 오디션에 참가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사실 놀면 뭐하니가 굉장히 혼자서 하기는 버거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흔쾌히 저와 함께 예, 힘든 길을 또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멤버들 우리 준하영, 예, 하하, 예, 그리고 미주 그리고 우리 공선이 예, 조금 전에 최우수상을 탔을 때 제가 또 뒤에서 준비하느라고 못 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. 너무나 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TV를 보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너무 길게 또 수상소감을 또 얘기하면 또 내일 혹시 하실 일에 또 지장을 드릴까 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가 예, 많은 생각이 듭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 올 초에 고생 많이 했어요. 우리 종민이, 네, 푸콘이, 예, 우리 또 현이도 그렇고요. 예, 우리 영지 씨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예,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한 해 동안 예,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예,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. 함께 해주신 예, 동료분들과 우리 선후배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.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,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지만 그럴 때일수록
저희 예능인들이 해야 할 일이 예, 오히려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. 예,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욱더 우리 스스로 좀 느끼는 예, 그런 한 해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더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웃음을 예,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의 이 하루하루를 만들어주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예,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 예, 정말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, 정말 제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께 대한민국의 개그맨으로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얼마 전입니다. 예, 저희 그 개그맨 형님이신 고 김철민 형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. 늘 거리에서 수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아무쪼록 하늘나라에서라도 예,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 이곳에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렸던 예, 김철민 형님께서 많은 분들께 또 웃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철민 형님이 개그맨으로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모두 예,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쏟았듯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많은 분들과 함께 예, 계속해서 즐거운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 순간 고민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저희가 최고의 결정, 예,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많은 분들께 예, 즐거움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상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